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앞서 이제 뭐 CG로도 나갔지만 네네. 시총이 정말 그 두 종목이 12조가 넘게 하루 만에 증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폭락 배경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네이버와 그 카카오에 대한 정부 여당에 대한 규제의 어떤 그 공론회가 열렸다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사실 투자자들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공청회가 열리면서 소식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카카오페이, 네이버, 이제 파이낸셜 이런 앱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이제 규제도 이제는 또 열렸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이제 규제안이 또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제 뜨거운 또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이슈가 또 어제 장에 또 영향을 미쳤고요. 또 세 번째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규제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외국인들이 반응했다. 그러니까 규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인데 이제 규제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한 2,300억 원, 카카오에서 한 4,300억 원 이제 팔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그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또 하락하고 이런 그 금융, 그러니까 앱, 그러니까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주에 대한 대형주들이 뭐 10% 빠지다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학을 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제 정말로 깜짝 놀랐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규제로 인한 외국인들의 반응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정말 카카오 외국인들 많이 팔아치웠고 또 네. 특징적인 건 개인분들이 또 그만큼 들어갔다라는 게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본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양쪽에서 지금 규제 칼날이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동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금 여당에서 말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직 법안까지 뭐 입법화가 되고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좀 계류 중인 상태인 거죠. 이게 규제가 제가 봤을 때 너무 세요. 사실 그 이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뭐 지금까지 계류안이 관련된 계류안이 7개 정도가 이제 계류가 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걸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 경과 입점 기업 간에 이제는 표준화 계약서를 써라라는 게 이제는 공정위에서 나왔던 그 입법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정말 표준 계약서를 일일이 이제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 본다 그러면 입점 업체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플랫폼 기업에서 책임져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쇼핑몰에서 물건 산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입점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한 발 빼거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입점된 업체가 문제가 생기면 니네가 책임져라. 플랫폼 기업이 책임져라. 이게 바로 방통에서 나왔던 규제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센 건데 이제는 중규부에서 나왔던 건데 한마디로 이제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정당한 사용이 없이 수수료 올리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무료로 푼 다음에 네. 이제는 현금 장사하려고 이제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수수료 못 올려. 이게 중규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각각 요소에서 사실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런 부처들이 입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들이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사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아유, 이게 정말 힘들어지죠. 장사기가 정말 영업활동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안들이 현재는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구글 갑질 방지법도 맞습니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정말 입법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그렇다면 주가에도 좀 추가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서는 이게 원안대로 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류안이 있는 거고 계류 중에 있는 거고 아니 이게 진짜 원안대로 갈지는 좀 미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어제 조금 이렇게 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금융 플랫폼 이유가 어제 그러니까 7일에 있었던 그저께 있었던 이슈보다는 공청회에 대한 이런 규제 입법보다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어제 살짝 이제는 외국인들이나 아니면은 기관 쪽에서 좀 반응이 좀 있었던 건데 추가 규제로 이어질지 이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현재 본다 그러면 좀 과도하게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 이제는 시각이고요. 시장의 시각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규제 안이 이대로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영업 행위에 대한 방법론 쪽으로 어떤 영업 방법이 좀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대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아마 영업의 변화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에 비해서는 주가 하락이 너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네네네, 보고 맞습니다. 계시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아 사실 그런데 뭐 카카오가 정말 뭐 사업을 많이 펼치긴 했잖아요. 네, 또 여러 가지 신사업을 준비 중이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규제에 막혀서 사업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 뭐 투자자분께서 아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문어발식 정말로 뭐 문어를 넘어서 지네발이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이제 중소 상인들의 영업 쪽에 이제는 좀 발을 뻗친 부분이 있는데 이게 15년도에 한 45개의 계열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해외 범위까지 158개의 이제는 협력 업체 아니면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중소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섹터 안에도 다 카카오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제가 카카오를 대변한 건 아니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자율 경영이 못해였어요. 그러니까 각 계열사들 독립시켜서 그분들이 이제는 그 계열사들이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율 경영이다 보니까 이런 각각 알아서 했던 거죠. 사실 각각 알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계열사도 생기고 그다음에 뭐 많은 이제 중소기업과 좀 부딪히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정부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정부 여당이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떤 카카오에 대한 규제안이 이제는 뭐 공청회에서 나왔던 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규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고요. 뭐 팩트는 그겁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노선 변경이 있을 것 같다. 어떤 노선 변경이냐면 지금까지 왔던 문어발식 경영은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아무래도 이제는 국내 기업을 좀 같이 상생하는 기반으로 아마 카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영업 정책은 확실히 이제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변화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금융당국에서 말하는 금소법 위반 그런 사항들이 지금 계도 기간 내에 해결이 안 된다면 네네. 사실상 당장 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정책 방향의 변경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네. 거기서의 변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금 우리가 이 앱이라든지 인터넷 들어보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어느 금융 플랫폼이 추천하는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출 상품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야는 그겁니다. 야 이거 광고 아니야. 이건 광고 아니고 대리 판매야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했던 이거 광고다라고 이제는 어필을 했지만은 금융당국은 이제 광고로 보지 않는 거죠. 이건 대리 판매고 간접 판매야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판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투자 메뉴에서 상품 정보를 제공한 후에 플랫폼 안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안 되고요. 또한 플랫폼 통해서 뭐 보험 같은 경우 플랫폼 통해서 뭐 보험 판매사를 이제 만나든지 아니면은 뭐 보험 영업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소비자의 그 니즈 뭐 금융에 우리가 보통 투자할 때 그러잖아요. 공격적인 투자자냐 보수적인 투자자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분들이 썼던 어떤 빅데이터거든요. 그분들이 썼던 소비라든지 카드 형태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를 압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제 영업 형태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에서 조금 변화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규제가 과도화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제 영업이 이렇게 안 되다 보면은 우리 보러 이제 살 수 없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지만은 지금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도 있다 보니까 아마 정부 여당이 계속적으로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제는 지금 카카오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금융 플랫폼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보수적인 접근이 이제는 필요해 보인다. 어쩔 수 없이 규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도 카카오가 그래도 바로 또 입장을 내는 네네.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입장,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난 영업하겠다 약간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카카오 입장이 어땠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카카오가 굉장히, 그러니까 미리 조금 대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규제 아니라든지 아니면 공청회 열리자마자 그냥 바로 보도 자료를 내면서 사실 우리는 이미 대비를 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 이런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다라고 그냥 밝혔는데 특히 이제는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이게 그 규제안이 이제 펀드라든지 아니면 보험 서비스라든지 대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지금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펀드 판매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이미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투자 얘기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카카오페이 증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길만 열어줬을 뿐이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있고요. 사실 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얘기가 맞는 거죠.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험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가 독립법인 아니면 보험대리점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GA라고 얘기하는데 KP 보험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미 라이선스가 있는 기업이 보험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또 별도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항변하고 있고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6일에 이미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이 됐고 정부의 허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라이선스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 진행 중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미리 좀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좀 알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점에서 아마 카카오페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리 좀 이슈를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는 정부 당국은 조금 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또 앞으로의 추가 규제상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또 카카오페이의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회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단순 광고가 아니다, 중개 행위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어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통상 중개 행위는 광고 행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금융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 어플 내에서 제공되는 투자와 보험, 대출 관련 서비스인데요. 자, 그런 만큼 전통적인 보험주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얻어가면서 요즘 보험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보험 관련주들 만나보도록 하시죠. 먼저 A플러스 에셋입니다. 이 종목은 대형 법인보험 대리점이죠. 지난해 11월 GA업계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AAI 헬스케어, 또 A플러스 라이프 등 7개 계열사로 구성된 A플러스 그룹의 모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규제인 1200% 룰과 보험사들의 자회사형 GA 설립 등 각종 악재로 불구하고 이번 상반기 월납 초회 보험료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신규 영업을 확대했다는 뜻으로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은 좀 크게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는 앞으로 핀테크와 인슈어테크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터넷 소비시장에서 신사업 발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또 계열사를 통한 헬스케어와 라이프케어 사업 추진 등을 핵심 전략 과제로 삼고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메리츠화재입니다. 메리츠화재가 이달 초 900억 원의 자사주 취득을 공시한 이후로 주가는 연일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이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에 따라 연간 주주 환원율은 51%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전략은 주가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러면서 전거래일에는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외 장기보험 기대 손해액도 기대 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이번 2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뒀는데요.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과의 장기 위험 손해율 격차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산 운용 전략을 완전히 바꾸면서 손해보험 업계 안에서도 가장 높은 운용 자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주가는 어디까지 더 상승세가 이어질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삼성화재입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가장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게 되면 우량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배당 가시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주주가치 제고 비교 우위가 새로운 제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납입기간 3년 이상의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인 장기인 보험에 있어
이어서 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를 추격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자, 그러면서 이달부터는 장기보험의 상품 가입 한도를 확대하고 보장 내역은 강화하면서 그동안은 안정적인 영업 전략을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 영업 전략의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보험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 체크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앞서서는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서 이제 현황 체크를 한번 해봤고, 이제는 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할지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가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다른 핀테크 업체들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영향 미치죠. 그렇죠. 이게 금융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규제가 뭐 카카오 네이버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금융 플랫폼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은 그 대표적인 영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 진출이 아니라 보통 이제 직접 진출로 가라.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금융 플랫폼들이 금융업, 그러니까 대형 어떤 IT 플랫폼들이 이런 그 금융업에 진출했을 때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죠. 보통은 이제 직접 진출이 있고 이제 간접 진출이 있는데 이제 금융업을 직접적으로 인허가하는 방법이 말고 우리가 직접 진출이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게 이게 카카오와 토스 같은 경우고요. 이제 간접 진출 같은 경우는 언번들링, 그러니까 금융 플랫폼 입장에서 본다면 언번들링이 뭐냐면 아웃소싱이에요.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아웃소싱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금융 기업과 이제는 콜라보레이션, 그 협력을 통해서 이제 같이 그 시장에 진출하든지. 대표적인 게 네이버입니다. 이게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제휴를 맺어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금융 당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직접 진출해라라는 게 사실 이제 금융 당국이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간접으로 가지 말고 떳떳하게 라이센스를 취득한 다음에 직접 진출해라라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규모력이 없는, 그러니까 자금력이 없는, 자본력이 없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이제는 그 금융업 진출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관련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 그다음에 토스. 예, 토스 같은 경우인데 이런 부분도 아마 눈여겨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토스가 이제 10월 초에 맞습니다. 상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아, 거기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싶고요. 사실 카카오페이도 비슷해요. 네. IPO 이제 한번 미뤄지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아, 이번 사건이 좀 카카오페이 상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아까 제가 움직였다는 네.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미 이슈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공청회가 열린다 아니면 규제할 거다 하는 게 시장에서는 이미 알려진 바였고, 빠르게 이제 움직였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이라든지 보험 판매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 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항변을 했던 거,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가 좀 이슈인데, 이제 독립법인을 통해서 이미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발빠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밝혔기 때문에, 또 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카카오페이가 이제 IPO를 앞두고 빠르게 좀은 대변을 하고 있고 항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좀 오히려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페이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뭐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정부 여당과 아니면은 그 금융당국과 아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 9월 29일에서 이제 30일에 기관 투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5일에서 6일에 청약을 한 뒤에 이제 10월 14일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 제가 보기에는 뭐 흔들림 없이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은행 쪽에서는 네.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많이 내봤잖아요. 핀테크에 대해서 네. 은행주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번 이슈가 은행주의 영향이, 그러니까 지분 투자에 따라서. 그러니까 모든 은행주가 똑같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번 이슈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이 사실 은행들이 이런 그 금융 플랫폼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어떤 섹터마다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고,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금융주들이 어느 정도의 금융 플랫폼에 투자하고 있느냐. 특히 토스뱅크 말씀하셨는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 하나은행이 10% 금융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은행 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금융당국의 규제 속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